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우리가 경기 운영을 미숙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뭐 그거는 선수들이 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저희들이 이기고 있었는데 부진하면 공격적으로 선수들이 또 골을 더 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금방금방 선수들이 그냥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후반전에도 저희들이 실수를 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좀 많이 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음 경기에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캐슬에서 경기는 못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제가 하고 싶었던 훈련들을 좀 많이 해서 제 개인적인 몸 상태를 많이 끌어올렸고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 없고 제가 예전에 건강했을 때 그때 그런 몸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이 몸 상태를 좀 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처음 선발로 나와서 이번에 골을 넣고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 작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나이는 어리지만 좋은 플레이를 전했다고 생각하고요. 아직 좀 더 A매치를 더 뛰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기 운영이나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조금 경기를 어떻게 또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범이도 상당히 오늘 좋은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표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축구라는 거는 조그만한 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회전에 우루과이라는 강팀을 잡고 또 파나마나라는 팀에 우리가 이기지 못했는데 아시안컵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팀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어렵게 경기를 끌어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선수들이 좀 배웠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경기 운영을 좀 더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하는 것 같아요.